이영진입니다. 네, 서문시장 거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아담스관이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 와보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 건축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서 벽돌로 많이 지었거든요. 100년 전에 전국 단위로 많이 지어지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적색 벽돌이 참 색깔도 빨간색이라서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바라보면 좀 예쁘게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아주 멋진 그런 양식이고 지금 봐서도 네,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스관하고 핸드스관이 있는데 유형문화재 제47호입니다. 개성학교 5대 교장인 핸더슨이 블레어 선교사가 미국에서 모금한 자금으로 1931년 2층을 건립했고요. 1964년에 3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건축공사는 핸더슨 교장의 감독하에 학생들이 기초공사를 했고 건물공사는 중국인 벽돌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했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화교협회 이런 것도 붉은색 벽돌 이런 거는 중국인 벽돌공이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건물은 전면 중앙부에 두 개의 탑을 두고 옥상 파라펫과 탑의 상부에 여장을 설치한 고딕적 양식입니다. 여장은 선벽 위에 높낮이가 다르게 둘러진 담입니다. 정면 중앙에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각실을 균등하게 배치했고 외관과 함께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고 벽면에는 수지창을 설치하여 수지탑과 함께 수지사를 강조하고 중간에는 수평 돌림길을 둘러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330 관광 안내 전화도 걸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기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담스관 소개시켜 드리러 왔는데 이 핸더스관도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여기서 뭐 좀 행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봐도 참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옆에는 이 아담스관이라고 네, 있어요. 개성학교를 설립한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가 자기 가문의 유산으로 1908년 건축한 서양식 교사입니다. 설계와 감독은 아담스가 직접 했고 공사는 마찬가지로 중국인 벽돌공과 일본인 목수들이 담당하였죠. 건물에 사용된 창호, 재료, 유리, 위생, 난방시설 등을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제죠, 미제. 네, 그래서 붉은 벽돌과 함께 쌓은 석재는 1907년 대구 읍성이 철거된 성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구 읍성의 흔적을 잠깐 살펴볼 수 있겠네요. 건물은 붉은 벽돌 2층에 한식기와를 올렸고 건립 당시 내부에는 4개의 교실과 강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면에는 계단실이고 바닥엔 목재 장마루판이었다고 합니다. 네. 평면은 장방향으로 동쪽 전면에 정탑, 서쪽에 출입구를 마련했고 현관홀과 연결되는 중복도 양쪽에 교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좌우에 교실이 있었겠군요. 등은 통칸이고요. 지붕 형태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로 벽면 구성은 서양의 고딕식 분위기를 표현한 한양 절충식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영남 최초의 서양식 교육을 담당하는 양옥교사라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대구에 계신 교회사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한식과 양식 건축을 절충했고요. 그런 구성 소법과 외관 구성, 벽돌 조직법 등은 건축사적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구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5호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공주에 갔을 때 구선교사 주택이라고 있어요. 연명학교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 형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낙마되어 있어요. 되었는데 아담스가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요 지하겠군요. 요 지하에서 3일 만세 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양식과 한국식 조화로움이 잘 어울리는 요 아담스관, 네, 이 개성학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서문시장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나오시다가 이렇게 한번 들러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번에도 중국의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